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예고해드린 것처럼 또 가치 투자, 뭐 꼭 가치 투자 아니더라도 이 투자 철학에 있어서 큰 우리의 정말 믿을 만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면 또 금융권에서 가장 멋진 중년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연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그 흰머리가 잘 어울리는 분이 또 계실까? 저는 항상 뵐 때마다 너무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웃음이 나오는 데는 사실 아닙니다. 뭐 아시다시피 두 분은 또 안 긴장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겠지만 1월 달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들을 막 하루에 3% 막 이어지게 딱 막 계속 맞았잖아요. 네. 이거는 도대체 뭔가 이 장이 이제 끝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경험이 이제 저같이 좀 별로 없으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박성진 대표님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고 또 이럴 때 이런 당황들이 얼마나 더 안 좋은 결과를 또 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작년 하반기가 사실 지금보다 더 힘들었고요. 지금은 사실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는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 분들이 사실 이제 이런 폭락장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네. 사실 이런 폭락장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이 폭락이 언제 끝날지 네.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오늘이 지금 한 3%인가요? 한 3% 정도 뭐 지수가 상승하고 끝났는데 오늘이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이 과연 마지막인지 아니면 이제 그 구정 명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하락이 시작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본 바로는 그런 시장의 저점이나 이게 얼마까지 빠질지를 예측하는 거는 정말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20년 투자를 했고요. 지금은 네. 이제 자문사를 하고 있지만 저도 개인 투자자 시절을 한 십몇 년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개인 투자를 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 10년 넘게 저랑 같이 투자를 했던 투자 동료들, 후배들 많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다들 뭐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이런 자산가들이 다들 돼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들 이 시장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네. 주가 지수가 고점일 때 다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하고 또 바닥에서 주식을 왕창 사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친구들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폭락 전에 주식을 100% 다 채운 상태에서 폭락을 맞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뭐 가까운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대부분이 다 주식 100%인 상태에서 폭락을 맞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들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피해가지고 바닥과 천장을 예측해서 부자가 된 친구들은 제 주위에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면 40% 폭락을 했는데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네. 그 바로 직전까지 한 10억을 그냥 다 주식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40% 떨어지면 이제 6억 남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부터 뭘 잘 해갖고 다시 이제 큰 부를 일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제 버티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버티기가 되려면 사실 이제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이연 투자자문을 만든 게 2019년 8월에 만들었는데 네. 저희가 투자자문사를 만들고 나서 6개월 만에 그 코로나 사태가 와서 저희 펀드도 마이너스 30몇 프로까지 폭락을 했었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네. 네. 저희뿐만 아니라
홍 대표님은 잘 뭐 안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냈던 게 네. 그때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애초에 저희가 그 샀던 기업들 자체가 네. 좋은 기업을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놨으면 결국 이런 폭락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극복이 되고 폭락이 지나면 그 좋은 기업들은 정말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샀던 기업들이 뭐 그냥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네. 별로 그렇게 펀더멘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저희가 믿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더 빨리 이제 주가가 올라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냈었던 그런 거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네. 막 오른 종목 이런 친구들이 달라졌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코로나 이전에 아마 5G를 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았죠. 네, 네. 5G 좋았습니다. 네. 네,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근한 2년 동안 뭐 거의 마이너스 이제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그때 영광을 다시 이제 보지 못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예측하신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럼 그 뒤에 뭐가 좋을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폭락장이 언제 끝날지 폭락이 네. 올지 안 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뭘 들고 있는지가 네.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들고 있는 게 핵심인데 네. 이제 그 5G 같은 경우에 가장 그 실적이 잘 나왔던 시기가 네. 뭐 2019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라는 얘기는 네. 실적도 좋고 또 이제 그만큼 가격도? 시장에서 굉장히 그 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가격이 비싼 상태였을 거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싸게 산 건 아니죠. 네. 네. 비싸게 그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가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 뭐 시젠이나 무슨 저 그런 저 진단 키트 회사나 뭐 이런 것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이제 못 하셨을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네. 시젠이나 진단 키트 업체들을 샀으면 네.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었겠지만 네. 근데 그 기업만 주가가 오른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코로나 끝나고 제가 이 3프로에 나와서 네.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어떤 여행사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 여행사를 투자를 할 때 저는 한 3년 기다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었는데요. 코로나는 아직 안 끝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네. 여행사 주가는 네. 이미 고 코로나 바닥에서 네. 지금 한 4배 가까이 지금 이미 오른 상태거든요. 여행사가요? 네. 아직 실적도 없을 텐데. 네. 아직 실적도 없는데. 네. 그래서 물론 그 시젠이나 이렇게 코로나의 수혜로 오르는 기업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음흠. 사실은 그런 기업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저평가돼 있던 기업들은 시장이 정신을 차리면 정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홍 대표님도 뭐 비슷한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거죠? 좀 다르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일단 아까 5G 말씀하셨는데 이 그 네, 5G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좋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뭐 빠졌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게 원래 그 항상 그 세대가 바뀔 때마다 뭐 3G 네. 때도 그렇고 4G 때도 그렇고 5G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통신 장비가 제네레이션이 바뀌는 설비 투자는 거의 한 5년 1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데 네. 그때 초기에 한두 분기 정도 실적이 잘 나올 때에는 모두가 이게 사이클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한 3개 4개 분기 정도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추세적인 거다. 그러니까 과거의 투자 사이클과 이번의 투자 사이클은 좀 다르다. 음흠. 이건 구조적으로 가는 거고 한국의 투자가 끝나고 나면은 글로벌 네. 투자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이클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갈 수 있는 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실적이 한 4분기 정도 좋고 나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3G 때도 그렇고 4G 때도 그렇고 그런 그 사이클이 길어진다라는 예측이 여지없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5G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한 4개 분기 정도 실적이 좋고 나니까 이거는 그 그냥 사이클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클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스토리가 좀 설득력을 많이 얻었다가 결국은 그게 깨진 그러니까 결국은 5년짜리 사이클이었던 거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승장에서도 좀 못 올라온 거 아닌가
5G는 달라요. 아, 네. 그 5G는 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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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그 네, 그런 게 하나 네, 있고 사이클에 대한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그 구조적인 변화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은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좀 많이 편향이 돼 있을 가능성이 좀 경험적으로는 되게 높아서 네. 그렇고 그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시젠이나 진단 키트 이런 회사가 저희가 딱 그 코로나 수혜주 하면 생각나는 거지만 그거 이외에도 사실 뭐 화학주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뭐 일상 저희가 뭐 포장 배달 주문을 많이 시켜 먹으면서 뭐 포장지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뭐 그냥 일반적인 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또 수요가 확 늘어나고 물가는 싸니까 스프레드는 확 벌어져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그 코로나와 직결되진 않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회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네. 수혜를 보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는 말씀하신 진단 키트나 아니면은 그 언택트라고 많이 불렀죠. 요즘에는 그 용어를 쓰지 않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갔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코로나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쪽에 우리가 좀 뭘 이거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오던 회사들은 대체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뭐 제가 늘 얘기하는 뭐 회사인데 뭐라도 하겠지라는 걸 이제 잘하는 회사 근데 그거를 또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는 게 결국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저도 경험적으로는 아주 확률이 높은 승률 높은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궁금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 포인트인데 그 싸다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도 되게 다를 거고 그리고 이게 지나고 났을 때 아 싼 건 싼 이유가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또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PBR 0.2배라고 해서 되게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PBR 0.1배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박 대표님만의 어떤 이런 경우에는 나는 진짜 싸다라는 확신을 한다 이런 노하우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기업이라는 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뭐 싸다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뭐 지금 싸냐 비싸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기업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벌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존재 목적은 지금보다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뭐 한 2, 3년 후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기업이 2, 3년 후에 벌어들일 돈에 비해서 지금 충분히 싼가 비싼가가 제가 네. 이제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여행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여행사도 평상시라면 사람들이 100억 정 그 여행을 가서 100억 정도를 버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400억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당장은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게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빠졌던 건데 네.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미래를 감안하면 지금 그 400억 100억 버는 회사를 400억에 사는 거는 충분히 싸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또 지금 저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의류 회사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회사가 과거에 그 이 회사가 이제 제품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이 네. 여행 갈 때 많이 사서 뭐 쓰는 모자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매출의 한 40% 가까이가 면세점을 통해서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야 이게 사람들이 여행도 안 가고 면세점을 뭐 안 가게 될 테니까 이 회사 실적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봤는데 오히려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회사가 그 성인용 가방만 만들던 회사였는데 옷과 가방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애들 것도 만들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애들 쪽으로 확장을 했는데 애들 쪽으로 확장을 하고 나서 불과 한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고 또 성인 같은 경우에 비해서 지금 입점돼 있는 매장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키즈 쪽에서 매출 성장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을 하게 되면 아까 네. 면세점 매출이랑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매출들이 올라오고 또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기존에 하던 브랜드 말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브랜드가 물론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이 회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역량 있는 회사라서 성공시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네. 지금보다 향후 한 2, 3년 후에 실적이 한 제가 볼 때는 한 두 배 이상도 좋아질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향후 2, 3년에 네. 지금보다 실적이 네. 한 두 배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해한 바로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 회사가 정상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환경이 되게 급변하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매크로의 변동이 좀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벌 수 있는 기본적인 돈의 이익의 크기 네. 이거랑 그 다음에 더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추가로 벌어들일 돈 이런 점들 대비해서 지금 네.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 네. 그런 걸 네. 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아 맞나요? 네. 죄송해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 12가지 네. 물어보셔도 돼요. 네. 나한테 그냥. 네네. 그러면 일단 아까 여행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사업을 접었고 그러면은 이런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럼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은 망한 회사도 있으니까 또 남은 파이를 회복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한데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혹시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네. 말씀.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했던 일이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인데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네.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게 될 테니까 뭐 매출 제로가 될 텐데 과연 이 회사가 그러면 안 망하고 버틸 수 있을까가 이제 제 가장 큰 관심사였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다행히 갖고 있던 빌딩을 팔아서 천억이 넘는 돈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전에. 바로 직전에? 네. 그런데 이 회사가 1년에 고정비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그 얘기는 뭐 3년 동안 영업을 하나도 못해도 버틸 수가 있고 근데 이 300억이랑 고정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300억이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뭐 회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훨씬 더 고정비를 줄일 테니까 네. 3년이 아니라 뭐 4년, 5년 코로나가 되더라도 이 회사는 안 망할 거다라는 그런 그 확신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코로나 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기업들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굉장히 깊숙이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기업들 중에 한 두 개 정도 기업을 그래서 제가 그때 매도를 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코로나 전이면 네.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를 하기 직전이었었거든요. 아, 그 팔지 않았을 회사인데 당연히. 네. 코로나 직전이라고 하면 네. 이 기업이 지금 턴어라운드 직전의 상황이라서 차입금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충분히 차입금을 갚아나가고 네.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환경이 완전히 급변해버린 거죠. 이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과연 이 회사가 매출을 뭐 그 매출이 폭락을 하더라도 과연 그 많은 차입금을 떠안고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판단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두 개 정도 회사를 매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는 그 전무한 사태 터지고 나서 바로 재무제표부터 일단 살펴보셨군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네.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생각이 우리 홍 대표님처럼 들었던 게 그 여행사라는 게 당연히 뭐 우리 맨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만 해도 그래도 뭐 한 몇 달 지나니까 에이 내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작년 뭐 한 봄 정도면 다시 풀리겠지라고 이제 많이 생각했는데 네, 네. 생각보다 지금 이제 거의 뭐 1년 이상 이게 더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떤 그 영업에 있어서의 큰 상처, 데미지가 그 여행사로서는 크게 입은 거잖아요. 네. 다시 이제 재개가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뭐 다른 기업들처럼 갑자기 빵 다시 뜨는 게 아니고 V자로 반등하는 게 아니고 아마 어느 나라 여행 허용되면 여기 조금 그다음에 네. 저 나라 허용되면 거기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니까 네. 서서히 늘어날 텐데 네. 그 크게 훼손된 그 영업적 문제들이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는 걸로도 충분히 괜찮은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여행사를 투자를 할 때 3년 기다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불과 뭐 8개월 만에 네. 제가 생각한 가치 이상 뭐 가격이 올라와서 이제 이미 수익 실현을 한 상태인데요. 아,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여튼 훨씬 빨리 시장이 반응을 해서 수익을 네. 운 좋게도 수익을 실현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다 성공만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전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그 CGV라는 영화관을 네네네네. 회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회사는 저는 이제 코로나가 그 무렵에 네. 어느 정도 끝났다고 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도 오히려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모든 기업을 다 네. 맞춰서 아. 거기서 이제 다 수익을 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게 이제 저는 그런 이유라고 보는데 아, 확률을 높여가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아이디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더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한데 모든 걸 다 맞추기보다는 10개 투자해서 그중에 뭐 6, 7개가 성공을 하면 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산 투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대표님 그런 감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런 걸 쭉 샀는데 나중에 저 한참 나는 이런 쪽으로 샀는데 무슨 저 LNF니 아니면 뭐 지금 이제 무너졌지만 에코 형제들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막 가잖아요. 네. 쟤네를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나? 왜 난 쟤네를 못 샀나? 이런 감정은 전혀 없으십니까 원래? 저는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이제 폭락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네. 텐데 네. 사실 폭락장보다 더 힘든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네. 다른 주식은 가는데 네. 내 주식은 안 갈 때가 사실은 폭락장보다 더 힘든 시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기가 저한테는 사실 작년 하반기가 저한테는 좀 더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 작년 하반기에 이제 NFT나 뭐 게임주만 뭐 잔뜩 오르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돈 잘 버는 회사들은 오히려 계속 조정받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뭐 작년 뭐 NFT 게임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시기가 숱하게 있었거든요. 네. 어떤 때는 뭐 삼성전자만 오르는 시기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바이오주만 뭐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또 2차전지 뭐 이런 데만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저도 물론 공부를 해봅니다. 저도 바이오주들 공부를 해보고 네. NFT 공부하고 2차전지 공부하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 맞는 기업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공부하고 아예 패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놓치면 아깝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그 뭐 작년에 NFT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제 후배가 3월 달에 어떤 게임주를 추천을 했는데 저는 네. 공부해 보고 잘 모르겠어서 패스를 해 버렸는데 네. 그 주식이 한 6배를 갔거든요. 근데 뭐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패스를 한 기업이 제가 잘 모르겠어서 패스한 기업이 뭐 10배를 가건 20배를 가건 그건 아깝지가 않은데요. 네. 아까운 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아, 이 기업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의 그 가격차 때문에 제가 편입을 못하고 있었던 기업인데 그 가격차 뭐 하여튼 약간 뭐 1-20% 이런 게 약간 아쉬워서 편입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가면 그거는 정말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아예 제 영역이 아닌 기업이 가는 거는 저는 사실 뭐 아깝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마인드 컨트롤은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던 종목인데 갑자기 뭐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막 쟤는 뭔데 이렇게 상한가를 칠까 너무 아쉽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워할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좀 해야 되겠군요. 아, 혹시 우리 대표님은 저 최근에 있는 무슨 저 카카오에 뭐 저 친구들 막 IPO하거나 아니면 LG 이번에 에너지 솔루션 IPO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견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패스할까요? 아니요. 어려우신? 이제 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IPO를 하게 될 텐데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리면 아니 왜냐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네. 내가 투자한 회사의 가치가 훅 갑자기 네. 나한테 허락도 없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네. 아 LG 화학에 있던 자회사가 상장이 네, 돼서. 겠죠. 아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네네네. 네. 아, 저는 뭐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죠. 네. 네. 아, 제가 이제 요즘 굉장히 관심 있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지주사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주사. 네네. 네. 지주사들이 지금 굉장히 싼 지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지주사 중에서도 비상장돼 있는 자회사가 이제 가치가 있는 이제 그런 지주사들을 좀 골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저처럼 이제 어떤 그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뭐 상장을 해가지고 네. 어 지주사에서 뭐 그 가치를 다 빼가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화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 화학에서 LG 엔솔이 물적 분할돼서 상장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 LG 화학 주주들을 네네. 배려한 행동은 아니라서. 그렇게 썩 좋은 행동은 아니지 않나.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신규 상장돼 있는 기업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좀 더 좀 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LG 엔솔이 이제 어제 상장을 했는데 네. 그 회사를 만약에 투자할 마음이 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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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LG 엔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LG 엔솔이 이제 미래에도 크게 성장할 기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기업들이 언제 상장을 하는가 하면 대부분 아, 가장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상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번 달에 상장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 엔지니어링인데요. 네. 그 회사가 오늘 상장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네, 네. 왜 상장 철회를 했냐면 원래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가격보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좀 공모가를 낮게 받게 될 것 같아서 상장 철회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재상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걸 감안하면 상장은 언제 상장이 되냐 하면 소액 주주들한테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시기에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업한테 비싼. 가장 좋은 시기에 아. 상장이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뭐 100%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업에 그런 기업이 이제 물론 그때 가장 좋은 이유는 실적이 그때 가장 잘 나와서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혹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타이밍을 잡는 거라고 그런, 좀 네. 그러네. 그런 지점이 있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하려고 당연히 노력하겠지. 그래야 뭐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그들의 목표일 테니까. 네. 하지만 그 가장 좋을 때 투자를 시작한다는 거는 조금 아주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네. 그건 한번 고민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또 홍 대표님도 우리 박 대표님께 궁금한 게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라는 아니 하지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아니 IPO 관련해서 또 좀 약간 첨언할 게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래서 네. 그럼 뭐 첨언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을 때 네. 상장을 한다라는 거에 네, 완전 동의하는 얘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게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또 이게 약간 안 좋게 봤을 때 회사가 또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조금 있거든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는 게 이게 회계를 좀 깊이 공부해보신 분들은 대체로 다 아실 텐데 되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3년 후에 상장을 목표로 잡았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당연히 그때 사업이 잘 돼서 그때로 목표로 잡은 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때가 되기까지 재무제표를 되게 좋은 쪽으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할 수 있는 네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가장 좋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상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보호예수 물량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뭐 1년 동안 안 된다거나 그런 락업 기간들이 되는 동안 락업이 돼 있는 동안에는 계속 좋은 실적을 좀 유지하려고 하다가 락업이 다 풀리고 팔 수 있게 되고 팔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어닝 쇼크가 막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진짜
두 분 말씀 진짜 잘 들어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좀 운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좀 이해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꽤 그냥 무작위보다는 꽤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인 거기 때문에 신규 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런 걸 좀 되게 면밀히 봐야 하지 않겠나. 근데 공모주의 가격에, 그러니까 공모가에 사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공모가는 기본적으로 조금 싸게 형성이 되는 게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시장가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려도겠습니까? 아, 누가 보면 내가 질문을... 엄청 저 혼내는 줄 알겠어요. 하세요, 제발.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모든 아이디어가 다 맞을 수 없는 거고 언제나 네. 틀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좀 유리한 확률. 인지 보고 이걸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고 네 저도 되게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저도 저 나름의 생각이 있긴 하지만 항상 그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고민거리가 되는 게 투자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뭐 A, B, C, D, E 뭐 네 개의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25%씩 그냥 살지 혹은 뭔가 좀 비중을 높게 부여하는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높게 부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기준이나 원칙 같은 걸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한 종목에 아무리 비중을 높게 싫더라도 네. 정말 맥스 한 15% 이상 싣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딱 정해놓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지금 운용자산이 10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뭐 1000억짜리 회사를 만약 산다고 하면 저희 회사가 저희 회사 포트에 5%만 담아도 그 회사 지분을 5%를 저희가 사야 되는 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고려를 하면 그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많이 못 담는 그런 종목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저희가 그 담는 원칙은 아까 저희는 아까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이 미래의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일까를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한 3년 기다리면 2배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데요. 근데 어떤 기업이 2배가 아니라 뭐 3배, 4배 가능성이 보이면 그 기업은 더 많이 그 비중을 실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 그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종목은 비중을 더 높게 싣고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은 비중을 좀 낮게 싣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10종목 이상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좋아 보이는 기업은 뭐 한 15% 이상 싣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은 뭐 한 5% 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뭐 A라는 기업이 가장 좋아 보여가지고 그 기업에다가 15%를 실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 기업 때문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망가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었고 그거보다는 그냥 뭐 크게 기대를 안 한 한 5%짜리 예,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서요. 물론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오를지를 뭐 사전에 정말 정확하게 딱딱 맞출 수 있으면 네. 뭐 정말 뭐 신이겠지만 네. 근데 그걸 맞추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라서 이제 운 좋게도 제가 이제 그걸 딱 맞추면 네. 그 해에는 정말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거죠. 제가 좋게 봤던 기업이 정말 수익이 잘 나오면 그때는 뭐 한 해 수익률이 거의 뭐 수십 프로 뭐 굉장히 큰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제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네. 이제 그런 리스크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러 종목에 분산을 해놓고 이제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이 올라오면 네.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긴 하지만 하여튼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지는 않. 네. 그래서 투자에서 중요한 게 이제 실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운도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종목이 언제 얼마나 갈지는 네. 제가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는 그걸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한 게 맞으면 큰 수익이 나는 거긴 하지만 네. 안 맞아도 네.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은 네. 그래도 네. 되는 이런 상황을 네. 이제 네. 확률을 높여가신다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오늘 기준으로 네. 지금 잘 주목하고 계신 뭐 업종이나 아니면 뭐 기업명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네. 업종들은 어느 쪽을 좋게 보십니까? 시간이 네. 좀 많지 않아서 네.
또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가 사실 저는 좀 힘들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작년 하반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가 펀드를 작년 6, 7월에 클로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아주 싸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잘 보이질 않아서 현금 비중이 한 40%, 50% 이렇게 가까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볼 때 싼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폭락장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약간 흥분된 그런 시기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뭐 그 싼 기업들이 많아 보이는 섹터는 네. 제가 볼 때는 뭐 건설주라든지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식료, 조선 뭐 이런 섹터들은 네. 전반적으로 업황이 지금 바닥을 치고 네.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작년에도 잠깐 나와서 얘기했던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도 네. 업황 전체가 손해보험 회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업황이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보험도 꽤 그 다시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지주사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싼 기업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역발상으로 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중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물류 비용이 굉장히 커서 예를 들면 제가 투자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물류비가 400억이 나왔는데 네. 작년 3분기에만 물류비가 400억이 나왔어요. 1년 물류비가 한 분기에 다 나와버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완전히 망가지고 주가도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인데 네. 아까 그 여행사 투자했던 아이디어랑 똑같은 아이디어인데요. 이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되고 물류 이 사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언젠간 물류 사태는 끝나게 될 테고 네. 그러면 그 분기 400억 나오던 물류비가 다 이익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저는 꽤 많이 보이고 해서 지금 하여튼 뭐 좀 싼 기업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막 사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살 기업들 막 준비하고 계시겠군요. 아니요. 지금 이제 거의 뭐 주식 다 사셨어요? 뭐 95% 뭐 이런 상태고요. 사실 이제 요즘은 싼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네.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해서 이 기업을 네. 편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편입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거의 주식 거의 이제 풀로 다 사신 상황이고. 네. 그럼 제가 돈을 좀 드릴까요? 뭐 네. 이렇게 좋아하시나? 네. 하여튼 제가 좀 맡기면 저희는 뭐 클로징을 해서요. 클로징.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네. 싼 기업들은 언제든지 이제 새로 계속 생겨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하고 새로 싼 기업들하고 새로 발견한 싼 기업하고 어떤 기업이 더 매력적인지 이제 그 비교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새로 발견한 싼 기업하고 둘 중에 어떤 기업이 훨씬 더 매력적인가.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게 사실 좀 힘든데요. 하여튼 이제 요즘도 계속 그런 판단을 하면서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들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매력이 있는 것들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제가 제 돈이 들어간 막 정반꿀 때문에 떨어질까 봐 안 받으시는 건 아닌 거죠? 그냥 클로징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우 좋은 가격의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그 친구들을 살려고 그러는데 일단 주식 비중이 이제 거의 이제 풀로 찬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 가운데 좀 매력 떨어진 친구들을 비중 줄여서라도 이제 그 친구들을 사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는 하고 계시는 네. 그런 네.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좋아 보이는 거는 건설 음식료, 조선, 뭐 손해보험 업종 뭐 이 정도에서 괜찮 아주 저렴한 가격의 기업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네.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네. 뭐 제가 아는 분들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아는 쪽에 한정해서 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 자산운용사 그 이제 기준 딱 이게 닿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죠?
딱 내가 이제 얼마를 설정했으면 거기서 딱 닿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목표로 하던 금액이 있어서 아, 그 금액 네. 이제 다 사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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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 받으시는 겁니다. 진짜 정프로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하여튼 우리 박성준 대표님 언제 뵈도 늘 소나무처럼 늘 푸르십니다. 네. 좀 호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성진 대표님과 얘기를 쭉 나눴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네, 저희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마 그 짧은 말씀에서도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달하려는 그 뜻이 아마 오늘은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우 또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네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그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네. 특히 이제 그 작년에 동학개미라고 이제 불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제 상승장 무렵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폭락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수시로 1년에도 정말 뭐 한두 번씩 겪을 수밖에 없는 폭락이라서 이런 폭락장을 이제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네. 뭐 20, 30%, 1, 20% 빠지는 그런 하락장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변동성을 그냥 내가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주식 네.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이거보다는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이 기업이 정말 충분히 싼지 네. 앞으로 2, 3년 후에도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막 40% 빠졌는데 난 이걸 왜 예측 못했을까 막 자책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네. 그럼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나 이건 맨날 이거 기다리는 것도 의미 없고 지금 네.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괜찮은 기업에 괜찮은 가격인지 그것만 네. 다시 한번 저도 들고 있는 기업이 뭐 네. 지금 뭐 20, 30% 빠져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큰 위로가 됐네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이연 투자 자문의 박성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내십시오. 네 주말 네,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네,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